어디로 오세요? 저요? 여기 물가였잖아요. 뚝갱이네. 자, 토니님 오늘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야죠.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컨텐츠. 토리니 여러분들이 댓글로 시키는 대로 하루 살기. 토리니분들이 뭘 어떻게 시켜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렸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댓글대로 하루 살기를 할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세요 하고 글을 올렸는데요. 18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말한 거는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이때는 요구하고 요때는 요구하고 요때는 요구하고 막 이런 걸 원했는데 예. 요즘 우리가 하루 살기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예.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게 뭔데요? 네? 그게 뭐냐고요? 일단 물어보지 말고요. 우리 집의 반이 어딜까요? 여기 같아. 여기. 계단으로 해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집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남자팀 대 여자팀 합시다 오늘. 그래요, 그러면. 남자팀 대 여자팀으로 일단 팀을 나누고요. 토이님 카메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댓글대로 하루 살기 컨텐츠는요. 자, 여기 보시면 하루 종일 한 구역에만 있기. 이 댓글이요. 1800개의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분이 남겨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아, 그래요? 구역을 정해서 살자는 비슷한 댓글이 엄청 많아서 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댓글보다 훨씬 많아서 제가 댓글로 하루 살기 첫 번째 컨텐츠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쪽을 하시겠어요? 저 이쪽 할게요. 전 이쪽 하겠습니다. 그쪽에 네. 화장실 한 개도 없어요? 알았어요. 이쪽 할게요, 저희가. 오케이! 자, 시간은 네. 3시 43분이잖아. 우리 5시까지만 딱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예. 시작하겠습니다. 나리나, 일로와. 안녕! 안녕! 우리는 네 안방에서 지금 있을 거예요. 나리나, 우리 뭐 하지? 우리의 강점은 먹을 거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어? 응. 자,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지, 이 시점에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때? 우리 여기 선택한 거 어떻게 생각해? 여자팀! 뭐 하세요? 거기서 문 닫아놓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촬영을 좀 해야 그래요? 뭐예요, 소윤이? 라면 끓여요. 라면 먹으려고. 먹고 싶죠?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와! 공이 넘어왔어! 우리 거야! 왜? 공이 넘어왔어! 놀아, 나리나, 놀아! 어디로 오세요? 왜요? 어디로 오세요? 왜요? 여기 물가였잖아요. 거기 식당 가두고 여기서 드시냐고요? 저희 맘이죠. 엄마, 엄마 대화도 보여주세요. 먹고 싶죠? 표정이 그 버드버드. 냄새 좀. 냄새 좀. 먹고 싶죠? 안 배고파요? 네? 출출할 시간인데. 아니요, 아니요. 우리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들어가, 오세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한 번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여자친구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은 방에 들어갔어.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자팀이 잘못 선택했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 거야. 왜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먹지, 라면 많이 먹지, 물까지 저렇게 마시면 어딜 가고 싶겠어? 화장실. 그래. 근데 화장실은 다 어디에 있다? 우리 거에. 자, 화장실은 그냥 조금 참으면 되는 거야. 그치? 응. 여러분 지금 시간이 3시 57분 먹을 건데요. 나리나, 방에 엄마가 일하면서 먹으려고 숨겨놨던 것들이 있어. 숨겨놓은 건 아니지만 놓고서 먹은 건데. 아, 저 얼마 없네. 이거는 좀 초콜릿인데. 뭐야? 두 개. 두 개? 앉아봐. 부활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한 개가 아니라 하나씩 나눠먹을 수 있어서. 맛있다. 왜 이렇게 복사하냐. 남자팀 30분만 있으면 신호가 올 거다. 다 먹었나? 아니, 먹는 소리 들리네. 아, 먹어 아직도? 진짜 좀 빨리 좀 먹읍시다. 이거 냄새 나고 민폐인데. 나리방으로 가자 이번에. 나리방. 나리방에 놀 거 있어? 많아. 책 읽게.
아, 리뉴 오빠 책? 응. 이거 앉아서 읽어. 앉아서 읽어. 앉아서 읽어. 뭐? 뭐해? 궁금해? 응. 책 읽어. 엄마 대박의 책 있는데. 뭐? 그럼 보고 올게. 재밌는 건 여기 다 있지 않아, 나리나? 만화책? 이렇게 많이? 다리니 것도 다 여기다 놨지? 응. 다리나! 일로 좀 와봐! 다리니 거 다 응. 여기 있네, 책? 알았어. 여기 앉아서 다리나! 응? 너무 이렇게 불어할 필요 없어. 우리 옷 입고선 옥상에 좀 놀다 올까? 어? 우리 옥상에 좀 놀다 올까? 응. 예? 표정이 왜 그러세요, 갑자기? 갑자기 부러워요? 왜요? 하나씩 좀 참고 그래서. 표정이 갑자기 부러워요? 이거는 생각 못했지, 나리라. 그치? 잠깐만. 갑자기 부러워요? 잠깐만, 잠깐! 네. 왜요? 네. 손 여기 보여요? 예. 네. 2층 올라갔었어. 노는 거 보자. 어? 아 노는 거 보자고? 왜 여자끼리 이 방법을 안 썼지? 그러니까. 창문으로 넘어오면. 창문으로 넘어오면 안 되지. 왜? 이게 아마 가상 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어?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잠깐만. 우리 일로 나갈 수 있지 있는 거 아니야, 나리나? 응. 생각해 보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가상 선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여기 있어요. 가상의 선. 아 뭐 하세요 이거? 신발 하나 사드려요? 예? 네? 신발 하나 사드려요? 일단 놓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데? 그런가? 예. 네. 다시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자. 되게 시크해. 되게 시크해. 아, 우리 다시 책이나 읽자. 50분을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51분. 놀려줄 방법이 없을까? 없어. 괜히 분한데. 왔습니다. 그러네. 한번 가서 얘기 한번 해보자. 가자. 엄마, 있지 자전거 타는데 그거 너무 막아지고 옆 어버숨을 되는 거 아니야? 어버신다는 규칙 없었어요. 왜 그래요 둘이 갑자기? 아 목 마르다. 야 물이나 한 잔 먹자 우리. 아 목이 마르네. 예? 엄마 우리 고향 넘었잖아. 아 목이 마르네. 왜 목 안 마른데요? 소리 잘 찍었어요? 소리 아 진짜 몰랐어요. 가문이 그 고회장님 눈에 보였는데요? 아 진짜 몰랐어요. 뭐가 안 마르다고 하는 게 뭐가 웃겨요? 아 그냥 웃겨가지고 아 진짜 나리나 어? 뭐야 저 팀. 우리 다음에 또 이런 미션 하게 되면 무조건 먹을 거 있는 대로 하자. 나리나 응? 어떻게 하냐? 뭐? 아빠 응. 아까 전에 라면도 먹고 응. 물도 많이 먹었잖아. 응. 아빠 신호를 어떻게 하냐? 남자팀 30분만 있으면 신호 걸 거다. 아니 난 신호 안 말려. 신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뭐라고요? 신호 없다고요? 신호이 온 거 같은데? 난 안 신호. 신호이 오시구나. 어떡하지? 나리나 너 아까 신호 없다고 그랬지? 응. 화장실 가. 괜찮아. 너는 이쪽 가. 엄마는 이쪽 갈게. 안녕. 저도 좀 안 될까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가자 우리 화장실 가자. 아 드디어 놀릴 게 생겼어. 놀려줄 방법이 없을까? 저기 요강 좀 가져가 봐. 요강. 요강. 잠깐만 뭐 없어? 아 시원하다.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릇을 왜 찾아요? 저기야. 그릇이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왔어. 적당한 거 찾았어요 지금. 적당한 거. 잠깐만 언제까지라 그랬죠? 예? 27분. 아직 모르는데? 기다리세요. 27분. 예? 잠깐만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까부터? 예? 아까 물 한 잔 봤더니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화장실 안 가고 싶냐? 화장실 또 갈까? 자 여러분 드디어 4시 59분입니다. 1분 남았어. 1분 진짜 1분 남았어. 어? 아, 저 아저씨
5시! 둘이 놀아도 돼, 같이? 물 마셔, 나리가 목 말랐지. 물 마셔, 물 마셔. 어, 우리 나다린 테이프 제거하고 작업 중인데요. 오늘 어땠어? 구형 나눠서 살아보니까 되게 불편하지? 저기 애들아 대답 좀 해주세요. 불편하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막상 못 쓰면 힘드네요. 네,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참 화장실이랑 먹을 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아우 안 되겠어요. 이거 네 하지 말아야 되겠어. 토리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할 하루 살기 영상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도 놀자. 놀자. 어? 뭐야 이거 기억이야? 하트인데?